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보이시는 조건부 1번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4사분기 지출 현황이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항목이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실 때요. 데이터 안쪽에 첫 번째 데이터 A4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십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있는 항목부터 합계라는 영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조건부 서식 문제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셀을 선택하시고요. A4부터 F17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은 항목에서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하실 때는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십니다. 수식을 입력하실 때 먼저 등호가 필요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셀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A, $4라고 해서요, A4 하나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보드로요, 위쪽에 있는 기능키 F1부터 F12까지 있는 기능키에 F4키를 누르시면요, 앞에 있는 A 앞에 있는 달러가 지워지고요, 4 앞에 있는 달러만 표시가 됩니다. 4행은 고정하되 A, B, C, D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시면 이제 반대로요, A 앞에만 달러가 표시되고 숫자 4 앞에 달러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A열은 고정시키지만 4, 5, 6, 7 해서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비교할 겁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열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A는 고정을 시키고요, 4, 5, 6, 7 바뀔 수 있도록 현재 $A 4라고 되게끔 표시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문자로요, 문화생활이라고 입력하는데요, 문화생활을 입력하실 때,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큰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큰따옴표 묶어서 문화생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 입력을 다 하셨다. 서식을 클릭합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는 글꽃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글꽃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가셔서요. 글꽃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 색깔에 가셔서요, 표준색에 가시면 파랑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항목에서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굵은 기울인 꼴에 파랑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1번 결과 클릭하시면 현재 실습하셨던 내용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조건부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2번 예제에서는 상공대학교 외국어 경시대 결과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듣기, 독해, 회화, 그 다음 세 과목입니다. 듣기, 독해, 회화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를 드래그하셔서 G12셀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듣기, 독해, 회화 세 과목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등호 입력하시고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ND란 함수가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함수명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 첫 번째 듣기 점수가 있는 B4셀을 클릭하되 F4,
기능키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비열은 고정하되 4, 5, 6, 7에서 12번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4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주시고요. 그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쉼표. 다시 한번 독해 점수가 있는 C4셀을 클릭하되 F4키, F4키 두 번 누르시고 그 값이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세 번째, 회화 점수가 있는 D4셀을 선택하되 기능키 두 번 누르셔서요. $D,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D 4로 표시하고요.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나서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표준 색깔 파랑으로 지정하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가시면 파랑이라는 색상명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굵게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2번 결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건부 3번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데이터는 B4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F13셀까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 equal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비율이 7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4셀, 셀 주소가 F4셀입니다. F4셀을 클릭하시고요. F열은 고정시키지만 4, 5, 6, 7 행일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기능키를 두 번 누르시고요. 그 값이 50%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작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고요. 50%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F4 비율이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가요. 50%보다 작습니까? 미만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합니다. 그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비율에서 50% 미만인 데이터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넣으시고 그 다음 비율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4셀, 그 다음 기능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F열은 고정하시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 비율의 첫 번째 값이 80%를 초과합니까? 미만 초과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초과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다 80%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색깔을요. 표준색에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80% 이상이기 때문에 80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등호를 안 넣었잖아요. 80% 초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95%에 있는 데이터에만 글꼴 색깔이 빨간색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두 가지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가지 조건부 서식이 중복이 돼서 첫 번째 순서들을 바꿔야 한다면 규칙 관리에 가셔서 순서를 바꿔주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각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예제 살펴보셨습니다.